울산 쫀득이? 이게 되게 유명한 거래요. 말랑이로 한 번. 이따 이따. 네.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따 집 놔두고 한번 드셔주십시오. 뭐가 맛있나요? 말랑이요. 아 근데 그렇게 먹으면 두 개 동시에 먹는 거잖아요. 말랑이가 맛있어요. 이게 딱딱이에요? 네. 말랑이 맛있어요. 어, 말랑이가 더 맛있어요? 오, 괜찮네요, 둘 다. 어떤 게 더 맛있나요? 그 말랑이랑 나은 거 같은데요? 말랑이 오징어 같아요. 오징어인가, 이거? 이 소스가 어떤 게 들어간 거 같아요? 라면 소스요. 말랑이도 맛있어요. 근데 더 맛있네. 아, 선생님 선생님도 말랑이가 더 맛있나요? 네. 이게 혹시 TV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알죠, 울산 쫀득이. 울산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어, 이거 보세요. 오, 잘 그렸다. 강윤이가 줬어요. 강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강윤아 고마워. 강정원님. 둘 중에 어떤 게 나은지 한번 계속 드셔봐 주실 수 있나요? 뭐야? 이거 쫀득이지? 이게 원래 오리지널 아니야? 뭐? 아니요, 원래 말랑이 쫀득이. 강종원님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소스야? 얼마예요? 먹어봤슈? 괜찮아요? 더 맛있습니다. 조금 설탕 좀 덜 나가네요. 이게 돌면무안이 나왔던 건데 네. 말랑이 쫀득이랑 딱딱이 쫀득이가 있거든요. 쫀득이? 네, 어떤 게 더 맛있는지 한번. 에이, 글쎄. 어떤 게 맛있어요? 와, 되게 진지한데요?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딱딱이가 맛있어요? 오. 성윤 선수 어느 파예요? 딱딱이 파예요? 붙어있어. 근데 요즘 이렇게 따로 나와요? 네, 이거 따로 거, 튀긴 거? 네. 따로 팔더라고요. 진짜. 어, 원래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울산 사람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왜 울산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몰라, 나 어릴 때 이렇게 먹는 줄 알았어. 원래 쫀득이가 오징어를 만들어요? 쫀득이야 이거. 어. 그냥 쫀득이에요 이거? 난 아줌마 컨디션 따라서 이렇게 바삭하고 말랑한 거 먹었어. 딱딱이가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 딱딱이가 더 맛있어요 성민 선수? 과자 같죠. 원래 쫀득이 좋아해요? 쫀득이 좋아해요. 동진 선수 어떤 게 나아요? 이게 더 맛있는데? 이게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면 말랑이고 어린 선수들은 다 딱딱이. 이게 더 맛있어. 김진혁이랑 끝을 차야 한다. 쫀득이랑 뭐랑 쫀득이. 아, 어떻게 나와요? 말랑, 말랑.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나랑은 나의 모습이 빨라. 딱딱파 물렁파. 원래 물렁파인데 이것도 맛있던데. 이거 뭘 그냥 뭐, 맛만 보는 거예요? 아, 네, 울산에서 되게 유명한 쫀득이. 네. 어, 아세요? 아니요. 어떤 게 제일 선수 필인지 먹었습니다. 이거에 없는 거 보니까 많이 이것만 많이 먹었네 다들. 불량식품 맛이네. 아빠 이런 거 먹지 말래. 둘 중에 고르자면 제일 선수 어떤 게 나아요? 이게 인싸 음식이래요. 이게요? 네, 인싸 음식이라 가지고 저희도 일부러 선수분들한테 드리려고 줄 서서 샀어요. 이걸 줄 서서 샀다고요? 근데 엄청 잘 드신 거 같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딱딱이. 나도 딱딱이. 오. 그럼 태인 선수 어렸을 때 어떤 정도의 이모였어요? 네모 스낵. 매운맛 있거든요. 오. 불고기 맛은 맛이 없어요. 근본이죠, 근본. 아, 이렇게 잘 먹을 거면 제가 이렇게 좀 포장해볼까요? 어떤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나 아까 맛있어. 뭐 마음 그대로인가요? 전 그대로. 전 나이 많은 사람. 태현 선수 뭘로 가나요? 딱 한 거. 딱 한 거? 죄송해요. 울산에서 되게 유명한 쪽으로. 근데 이거 목당하는 거 아니에요?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얼마 안 남았어. 무슨 맛인데요? 불량식 좀 싫어하시네요. 아, 저는 그 과자, 막 사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그러면 안 드셔도 괜찮긴 합니다. 애기들도 까자 먹지 않아? 네, 애기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저 먹으라고 입에 넣어줘도 전 안 먹어요. 야, 박세형. 박세형 선수. 이리 와봐. 울산이 되게 유명한 거래요. 막 푸른 피가 아이가 말해봐. 대구는 맞습니다. 대구는 맞는데. 오. 대구인데 맞는데 푸른 피 아니야. 형아, 맛있어? 맛있는데요? 저 아직 파란색 유니폼 못 입어. 야, 신기한 자, 입어라. 자. 자, 박세형. 카메라 보고 형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봐. 널 누가 키워줬어? 은행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계좌번호 우리 은행 빼. 형, 이게 좀 무슨 말인데요? 어, 딱딱이 차. 지금 너무 1탄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겠죠? 아빠 자주 보거든. 라이언스 TV요? 네. 오.